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케이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겨루기 함께해 주실 배틀 참전 출연자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급 중에서 종목 겨루기로 오셨군요. IS 정재은 이사,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오늘 살벌한 종목 배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윤여민 이사의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떤지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자, 바이오가 살아나니 윤여민 이사의 포트폴리오도 살아납니다. 리가캠 바이오 상승률 좋고요. 퓨처캠도 최근에 견조하고 그 사이에 이수페타시스도 네, 껴있네요. 일단 바이오주들에 대한 선방과 함께 워낙 바이오를 워낙 또 많이들 선별을 해주셨기 때문에 윤여민 이사 포트폴리오 좋습니다. 지금 7월 8일자 오늘 시초가 기준의 탑5 현황입니다. 와,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네오셈을 제외하고 4개의 종목이 모두 제약바이오입니다. 아, 이화진 과장의 펩트론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2위는 이건희 대표의 네오셈, 그리고 오늘 이건희 대표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급등이 나왔죠. 시초가 기준이다 보니 순위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일쯤에 또 순위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윤여민 이사 리가캠 바이오가 3위,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 4위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원래 퓨처캠이 5위 자리에 있었는데 이건희 대표 유한양행이 오늘 또 치고 올라오면서 5위 자리 랭크된 모습입니다. 아, 순위의 지각 변동이 진행이 되고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탑5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지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의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정재훈 이사의 첫 배틀 종목 제이스텍. 이에 맞서는 윤념 이사 오늘도 바이오네요. GI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제이스텍은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의 빨간불을 켜고 있고 GI이노베이션 오늘 파란불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는 바이오주입니다. 자, 각각 이 종목을 왜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일격의 핵심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죠. 정재훈 이사님, 네. 오늘 종목 겨루기 첫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제이스텍을 갖고 오셨단 말이죠. 많이 빠져있는 종목 안에서. 네.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뭔가 크게 보신 걸 거 아니에요? 선정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이게 수익률 순위가 좀 나온지는 몰랐는데 그러면 종목 선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이 회사는 올해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기업입니다. 어찌됐든 사업적인 부분들이 확장을 하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공정 쪽, 디스플레이 쪽에 설비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7월 초에 이재용 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베트남 쪽에 후공정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로 사실 중소형주들이 힘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밸류상으로 봐도 PBR 기준으로 따져봐도 한 0.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미래님께서 제이스텍 한번 물리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많이 빠질 만큼 빠진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크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모멘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에 맞서는 GI 이노베이션 윤여민 이사님. 네. 항상 이제 바이오주 좋은 종목 다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엔 GI 이노베이션인데 여기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리가캠. 퓨처캠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네. 좀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확률이 있는 종목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리가 좀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약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약간 엮여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약개발회사인 GI바이옴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업무 협약 체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면역 항암제 GI101A, 뭐 102 관련돼서 중국의 특허 물질을 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올라가지 않는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제 눈에 들어왔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 얘기할 때 제일 혹한 말이 뭔가요? 제2의 알테오젠 뭐 이런 거거든요. 리가켄과 퓨처캠을 따라갈 수 있는 GI 이노베이션 지금 미국, 유럽, 뭐 일본에 이어서 중국까지 물질 이 특허 등록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에도 긍정적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제이스텍과 GI 이노베이션 서로의 관점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리스크도 좀 짚어보면서. 반박을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더 짙게 찾아보도록 하죠. 윤여민 사님께 먼저 공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텍 좋아 보입니까? 저는 제이스텍 최근에 이제 뭐 뉴스라든지 현대기아차를 보면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면서 사실은 이제 올라오더라도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의 매물벽을 뚫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결국 차트의 생김새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이사님 방금 팔짱을 깨셨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윤여민 이사님의 걱정 어떻게 좀 반박할 수 있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들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무너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그럼 최근에 급락을 했던 부분들의 요인을 찾아보게 되면 최근에 블록딜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요즈마그룹에서 블록딜을 투신 쪽에서 좀 물량을 넘겼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해서 물량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온 종목이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큰 회사의 이슈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왜 이 회사를 좀 봐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 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국내 고객사가 없고 해외 고객사 좀 대부분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한 7대 3 정도에서 8대 2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업황이 그러니까 산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사업적으로 좀 하고 있죠. AGV 공장 자동화 쪽에 사업도 좀 진출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2차전지 장비 사업에도 진출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올해 매출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2차전지와 AGV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더 큰 폭의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IBC의 2대 주주로 일단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IBC가 2033년까지 해서 50기가와트시까지 설비 투자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나왔던 0.5기가와트시의 설비 투자는 일단 수주를 좀 받은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1.5기가와트시의 설비 투자를 좀 단행을 할 겁니다. 1기가와트시당 약 2천억 정도의 매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의 매출이 2차 전지 쪽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 SDS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거고요. 아무래도 3분기 쪽에 아마 삼성 SDS에서 2차적인 수주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왔었거든요. 이 회사를 다녀왔었는데 네. 임직원분들이 좀 상당히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임원분께서는 우리 회사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어요.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좀 증명을 해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바닥권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목표가는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네. 반도체 쪽에서도 업황이 개선되니까 이거 그리고 네. 뭐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도 모멘텀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인도 그 배터리 쪽에 네. 공급 계약 체결 이후로 인도 전기차 시장 개화를 한다면 최대 수혜주로 이제 제이스텍을 보자라는 긍정적인 분석 그러니까 모멘텀과 재료는 많은데 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연기금 쪽이나 투신 쪽이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비단 제이스텍뿐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의 소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주만 올라가는 시장이고 소형주 시장은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네. 대형주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듯이 소형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키포인트는 성장성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공장 자동화 쪽과 2차 전지에 좀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아, 실적은 나오나요? 실적은 충분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전환했어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작년에 연구 개발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매출 비중은 좀 상당히 적은데 마진이 한 40% 가까이 남는 고산업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조금 연구비가 좀 나오면서 까먹었는데 올해는 아마 100억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거고 내년도에 수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2022년도에 실적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차 회복되는 그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에 이 제이스텍이 2016년도, 2017년도에 2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베트남 쪽에 후공정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모멘텀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7월 초에 베트남 총리를 이재용 회장께서 만났어요. 거기에다가 베트남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후공정 쪽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까지 수주를 받게 되면 성장은 더 크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내용을 쭉 들어봤을 때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가지를 못하는 주가 흐름이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럴 때 사야죠.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럴 때 사야 한다. 네. 많이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이런 모멘텀을 보고 상방을 열어두자. 제이스텍에 대해서 네, 정재현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힘드셨죠? 네, 자 정재현 사장님 이제 공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께서 꽤 쉬셨으니까 자, GI이노베이션 답변 주셔야죠.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되세요? 정재현 이사님.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투자를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실적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불안한 요인인데 이 GI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그게 좀 질문 사항입니다. 일단 실적입니다. 네. 알테오젠도 아직은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하죠. 뭐 CPI, PPI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고금리 때 상당히 피해를 봤던 게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약바이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가 거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르면 약간 무지성 어떤 매수가 나오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포인트를 좀 이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켐바이오 같은 종목들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옥석가리기를 해서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직까지는 뭐 실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다음에 수급 전체로서 움직이는 섹터로서 봤을 때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올라가지 못한 쪽에서 봤을 때 GI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자리가 좀 예뻐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정재현 이사님? 그러면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보게 되면 이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완제의약품 쪽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이 기업보다는 뭐 JW 중해제약이라든가 오히려 완제의약품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를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숫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면서 성장 모멘텀을 보면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제약이 들어간 전통적인 어떤 제약
제약보다는 뭐 바이오 테크라든지 어떤 네.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에 의거한 어떤 종목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보다는 셀트리온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셀트리온이 분명히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자체는 조금은 좀 무겁고 중심을 잡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알테오진이나 리가켐바이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뭐 다음 타자로 네. 지하이노베이션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숫자를 보는 제약 쪽에 있고 그 성장 모멘텀과 기술 이전이 유력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쪽에 있는데, 일단 지하이노베이션 후자 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리가켐바이오라든지 퓨처캠 같은 그런 성장 모멘텀을 보고 지금 또 고개를 드는 자리에서 자리도 괜찮고 모멘텀도 괜찮고 바이오 이 물 들어올 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두 종목을 들어보면서 자리 측면에 있어서는 두 종목 모두 그렇게 부담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마지막으로 매력 어필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제이스텍 제대로 매력 어필 들으려면 정재훈 이사님의 마음속에 그 목표가를 들으면 혹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높게 네.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의 마음속 목표가 갖고 계십니까? 탐방을 갔다 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의 목표가는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무조건 사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000원 아니에요? 네, 그건 넘어간다 봐야죠. 어머. 네. 뭐, 기간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속의 목표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오, 그 전에 최고가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확실도 말씀해 주신 만큼, 제이스텍 매력 어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윤여민 이사의 매력 어필 한마디, 지하 이노베이션, 어떻게 또 마무리 해 주실까요? 저도 이 종목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다만, 제이스텍보다는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저 기간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짧게 전고점 최고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지하이노베이션과 제이스텍 두 분께서도 매력 어필 해주신 만큼 탑5 안에 또 들 수 있을지 끝까지 종목패트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니만큼 투자 판단하실 때는 본인이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종목 겨루기 오늘은 정재훈 이사 그리고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